자, 오늘 여러분들 사회 수업을 하게 될 텐데, 오늘 뭐에 대해서 공부할지 우선 동영상을 잠깐 보면서 그 동영상에 대해서 오늘 어떤 것이 배울 것인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네, 보니까 앞에 신라라고 나오고 문화재들이 쭉 지나갔죠? 예, 신라의 문화재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 앞에 교재가 있으니까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교재. 여러분들 앞에 있는 교재 한번 펴보세요. 여기 보면 처음에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고구려 백제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다 이러면서 각종 문화재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앞에 나와 있는 사진에 큰 사진에 있는 건 뭐죠? 그거 효영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거 뭘까요? 네, 무궁화호수 대단한 석굴암이죠. 예, 그러면 여기 보면 다양한 문화재, 물론 뭐 불교라는 게 앞에 나와 있긴 하지만 다양한 문화재들이 있다고 돼 있는데 신라에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적어볼까요? 아는 한 최대한 다양하게 한번 적어보세요. 어제 선생님이 과제로도 한번 내긴 했지만 그 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것들 한번 쭉 적어보도록 합니다. 자, 친구들 많이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대부분 다 적었나요? 아, 효영이 아직도 쓰고 있네요. 자, 그러면 한번 친구들 쓴거 같이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 보니까 1번 친구 누구죠? 네, 종천이 여기 보면 청운교, 조그맣게 해서 잘안 보이는데 백운교, 불국사, 석가탑, 다보탑 맞나요? 네, 아주 작아서 잘안 보이긴 하는데 2번 친구 누구죠? 네, 효영이는 무고전광 대다란이경 석굴암 불국사 성덕대왕 신종 백운교 뭐 굉장히 많이 적어서 좋네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어제 숙제한 거 어제 숙제 전체적으로 모으는 친구가 누구였죠? 아, 효영이었나요? 예, 효영이 어떻게 잘 모아졌어요? 숙제한 것들? 아, 예,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패드로 숙제한 것들 한번 꺼내 볼까요? 선생님도 한번 여기 볼게요. 아, 친구들, 지금 뭐, 스프링노트에 여러분들 조별로 과제 잘 해왔는데, 재훈이가 다보탑에 대해서 조사해왔네요. 그림도 넣고, 크기, 기단폭, 이런 내용들. 아, 자세하게 조사를 해왔네. 그 다음에 효영이는 첨성대에 대해서 해왔네요. 효영이도 사진도 넣고, 내용도 다양하게 굉장히 잘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희준은 불국사에 대해서 해왔네요. 불국사도 네, 굉장히 쭉잘 해왔죠. 친구들 한 것들 여러분들 패드로도 다 지금 각자 확인할 수 있으니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재훈이 다보탑 어디서 자료 찾았죠? 아까 부모님 말씀을 들어가지고 아, 그랬어요. 혹시 실제로 경주에 가본 일은 있어요? 아직 못 가봤어요. 아, 경주에 못 가봤는데 그 자료를 조사 한번 해봤네요. 그러면 효영이는 어떻게 자료를 찾았죠? 역사책과 인터넷들. 인터넷들을 주로 아무래도 많이들 찾게 되네요. 집에서 자료를 찾기 쉬우니까 인터넷들을 많이 찾아보게 되네요. 네, 여러분들 한 것들 굉장히 다양하게 자료들을 잘 모아서 아마 친구들, 본인이 한것 위에 다른 친구가 한 것들도 노트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역사에 대한 이런 문화재에 대한 내용들을 다 같이 한번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화재들이 각각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그 패드에서 구글어서 한번 실행시켜서 한번 찾아볼까요? 선생님도 앞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선생님은 첨성대를 한번 찾아볼까요? 굉장히 첨성대가 많은데 아마 첫 번째는 A에 있는 게 실제 첨성대인 것 같은데. 효영이가 첨성대 조사해 왔다고 그러는데 첨성대 찾았어요? 아직 잘안 들어가죠? 그러면 가까운데 찾아지는 거 검색 한번 해볼래요? 선생님은 그러면 한번 찾아볼게요. 아까 3D 체크를 선생님이 해놨으니까 아마 3D를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 여기 나오네요. 실제로 첨성대 여러분 가보면 알겠지만 주변에가 특별히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넓은 벌판에 이렇게 첨성대가 있는 걸로 여기 보이네요. 재훈이는 찾았나요? 아, 다보탑 찾았어요. 희준은 불국사 찾았어요?
네, 불국사 안에는 불국사 말고도 다른 것들도 보이지 않던가요? 마이크 들고 얘기해 줄까요? 네, 보입니다. 어떤 게 보이죠? 다보탑이 보인다. 석가탑, 다보탑이 보였다. 네. 위치 한번 봤을 텐데, 꼭 그렇게만 보지 말고, 경주에서 이렇게 이것들이 어떻게, 어디 위치에 있는지도 한번 하나하나 찾아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 문화재들이 실제 지금 우리가 있는 주변에 있는 건물들과는 어느 정도 크기 차이가 나는지 한번 우리가 눈으로 한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어떤 건물하고 한번 비교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우리 있는 곳이 어디죠? 코엑스, 네. 무역센터죠. 그럼 무역센터가 대충 어느 정도 높이가 될까요? 약 200m. 아, 약 200m 정도 되는 것 같다. 네. 한번 볼까? 네. 오우, 잘 나왔네. 그러면 한번 줄자로 얼마쯤 되는지 한번 크기 재볼까요? 네. 오우. 밀리미터로 나와서 그런데, 아, 200m가 조금 높죠. 220m 정도 나오는데, 아마 실제보다는 220m 정도 선생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좀 실제로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 갖고 있는, 우리 아까 조사해본 여러분, 첨성대라든지 다보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높이가 될 것 같아요? 혹시 조사해본 친구 중에서 아까 누가 다보탑 했었죠? 몇 미터 정도 되는지 혹시 조사해봤어요? 10.4m. 그러면 우리가 있는 코엑스랑은 어느 정도 크기 차이가 날지 한번 불러와서 볼까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일 지경이에요, 지금. 한번 확대해서 볼까? 좀 돌려서 뒤로 볼까요? 자, 여러분들 어때요? 선생님이 좀 회전하는 게 좀 어설프다 보니까 좀 돌았는데. 자, 어때요? 높이가 굉장히 작죠? 실제로 우리가 있는 건물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크기가 작은 걸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이거 말고도 첨성대도 한번 불러와서 볼까요? 첨성대도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지 우리가 있는 곳하고 공중에 떠 있는데, 예. 첨성대도 실제 높이로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뭐 큰 차이가 안 나죠. 다보탑하고. 실제로 첨성대 효행이 얼마 정도 높이 나오는지 한번 해봤어요? 약 9m. 아, 약 9m. 아, 맞는지 한번 우리 한번 해볼까요? 밀리미터로 단위가 나오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네, 약 9m 정도, 여기는 11m 나오는데 아마 길이가 밑에 기단 부분까지 좀 합쳐서 나오는데 약 9m 정도가 되겠죠? 네, 그렇게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있는 건물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게 많이 크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 가보지 못해도 우리 주변에 있는 건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확인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아까 선생님 나눠준 교재 하나 있죠? 교재 한번 볼까요? 네, 선생님이 그림주도 아까 하나 나눠줬는데, 네, 이 그림주는 경주의 그림주도예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여러분들 문화재들이 나와 있는데, 이 문화재들 그림주도하고 여러분들 실제 지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같은지 한번 지도를 구글어스를 실행시켜서 여러분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경주를 검색을 하면 지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여러분들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네, 실제 지도랑 그림 지도랑 어떻게 좀 차이가 나는지 누가 한번 얘기해 볼 사람? 지도와 그림도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슷한 거 있어요. 네,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찾기가 좋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화재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나중에 여러분들 가족 여행을 간다든지 수련회를 간다든지 할 때 경주에 직타전에 가보기 전에도 한번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보지 않고도 볼 수 있는 거 아까 희주 얘기했던 불국사 한번 볼까요? 여기 어디예요? 네, 불국사 어디요? 예, 네, 불국사 대웅전이죠. 여기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뭐가 있죠? 네, 다보탑이죠. 이거는 반대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석가탑이죠. 불국사 뭐라고도 한다고요? 3층 석탑. 3층 석탑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돌아가면 또 이쪽 앞쪽으로 뭐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얘기했었죠. 그렇죠. 청운교하고 대군교가 아래쪽에도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가보지 않고도 이제는 다양하게 경험해 볼 수 있는데, 물론 실제로 가서 눈으로 느끼고 보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가보기 전에 실제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경험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 오늘 수고했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